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창부 타령 시리즈로 오늘은 가사가 여보시오 번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 이런 첫 대목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그러면은 하려고 맘 먹으면 그때는 이미 벌써 부모님이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주질 않고 벌써 이미 늦었지요. 아,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해야지 하면은 벌써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을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으니까는 기다리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한테 우리가 효도하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이 가사는 제가 창작곡이에요. 제가 만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아. 못하리라 여보시오 번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 이 세상 어느 누가 부모 없이 태어났나 하늘 같은 부모님은 해 무엇으로 갚을 소냐 어려서는 철이 없어 부모 마음 몰랐건만 이제사 깨닫고 보니 이미 때는 늦었구나 오호한 평생 허무하구나 인생 백년이 꿈이로다 네, 요런 가사예요. 요거를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아, 하, 여기까지 시작.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니 놀진 못하리라 에이. 아니 놀진 못하리라 그렇죠 여보시오 번님네들 시작 여보시오 번님네들 번님네들 아니고 여보시오 번님네들 시작 여보시오 번님네들 그렇죠 여보시오 번님네들 여보시오 번님네들 번님네들 네들 이렇게면 고개가 별로 안 이뻐요. 번님 네들 번님 네들 그렇죠. 여보시오 번님 네들 여보시오 번님 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 부모님께
부모님께 이렇게 시작.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하소. 이 세상 어느 누가 시작.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세상 여기까지 반장단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시작. 이 세상 부모 없이 태어났나? 부모 없이 태어났나? 그렇죠. 부모 없이 태어났나? 부모 없이 태어났나? 하늘 같은 부모님은 해. 시작. 하늘 같은 부모님은 그렇죠. 하늘 같은 부모님은 해. 시작. 하늘 같은 부모님은 그렇죠. 무엇으로 갚을 소냐? 무엇으로 갚을 그렇죠. 무엇으로 갚을 소냐? 무엇으로 갚을 소냐? 어려서는 철이 없어. 어려서는 철이 없어. 어려서는 철이 없어. 어려서는 철이 없어. 부모 마음 몰랐건만. 부모 마음 몰랐건만. 여기는 한방 먹고 들어가요. 이제사 깨닫고 보니 시작. 이제사 그렇죠. 이제사 깨닫고 보니 시작. 이제사 깨닫고 보니 그렇죠. 이제사 깨닫고 보니 시작. 이제사 깨닫고 보니 보니 이미 때는 늦었구나. 이미 때는 늦었구나. 오한 평생 허무하구나. 시작. 오한 평생 허무하구나. 오한 평생 허무하구나. 시작. 오한 평생 허무하구나. 인생 백년이 꿈이로다. 인생 백년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두 장단씩 나가 볼게요. 아니 놀진 못하리라. 에이.
못합니다. 여보시오 번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시다. 여보시오 번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서. 여보시오 번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시다. 여보시오 번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서. 그렇죠. 번님 여기에서 고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여보시오 번님네들 번님네들 거기를 번님네들 이러면은 거기가 좀 딱딱한 느낌 들죠. 그러니까 번님네들 이렇게 시작. 번님네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보시오 번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시다. 여보시오 번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 이 세상 어느 누가 부모 태어났나. 어이. 이 세상 어느 누가 부모 없이 태어났나. 이 세상 어느 누가 부모 없이 태어났나. 어이. 이 세상 어느 누가 부모 없이 태어났나. 하늘 같은 부모님은 예 무엇으로 갚을 소냐. 에이. 하늘 같은 부모님은 해 무엇으로 갚을 소냐. 하늘과 하늘들이 살짝 올라가죠. 하늘 같은 부모님은 해 무엇으로 갚을 소냐. 아이. 하늘 같은 부모님은 해 무엇으로 갚을 소냐. 어려서는 철이 없어 부모 마음 몰랐건만. 시작. 어려서는 철이 없어 마음 몰랐건. 그렇죠. 어려서는 철이 없어 부모 마음 몰랐건만. 시작. 어려서는 철이 없어 몰랐건만. 여기서 한방 먹고 이제사 깨닫고 보니 이미 때는 늦었구나. 이제사 깨닫고 보니 이미 때는 늦었구나. 자 이제사 깨닫고 보니 이미 때는 늦었구나.
시작. 이제 사대닫고 보니 이미 늦었구나. 거기서 딱 치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사 깨닫기 올리지 말고 이제사 깨닫고 보니 이미 때는 늦었구나. 시작. 이제사 깨닫고 보니 이미 때는 늦었구나. 그렇죠. 오호 한평생 허무하구나. 인생 백년이 꿈이로다. 오호 한평생 허무하구나. 인생 백년이 꿈이로다. 오호 한평생 허무하구나. 인생 백년이 꿈이로다. 오, 시작. 오호 한평생 허무하구나. 인생 백년이 꿈이로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연결해서 해볼까요? 예. 네. 조금 높여서 할까요? 할 수 있죠? 네. 아, 시작. 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여보시오, 본님, 내들. 부모님께 효도하소. 이 세상 어느 누가 부모 없이 태어났나. 하늘 같은 부모님은 해 무엇으로 갚을 소냐. 어려서는 철이 없어 부모 마음 몰랐건만 이제사 깨닫고 보니 이미 때는 늦었구나. 오호 한평생 허무하구나. 인생 백년이 꿈이로다. 네, 이렇게 해서 창부타령 여보시여 본님네들 부모님께 효도하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가사, 요 가사를 다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